오늘 500억 스쿼드는 다양한 팀 컬러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영상 피드백을 반영하면서 제작했으며 급여보단 은카, 성능 위주로 제작한 스쿼드입니다. 500억 정도라면 추후 스쿼드 보강도 가능하기에 급여는 남기는 쪽으로 제작했습니다. 500억, 520억에 가능한 밀란입니다. 급여는 219 사용했습니다. 교체 및 대체 가능한 선수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스쿼드의 장점은 호돈, 진유, 카카의 속도를 이용해 빠른 역습과 침투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BP 모으시고 잠브로타 자리에 테오로 업그레이드 주셔도 좋습니다. 500억에 가능한 PSG입니다. 급여는 217 사용했습니다. PSG는 미패를 맞췄습니다. 또 PSG 같은 경우 대체 선수보다는 이 선수들을 기반으로 시즌 업그레이드 해주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 스쿼드의 장점은 은바페를 이용한 침투 플레이가 좋고 단점은 다른 팀에 비하면 볼란치 성능이 아쉽습니다. 미패 버린단 마인드라면 하킴이 볼란치의 매니에 풀백 추천드립니다. 500억에 가능한 유벤투스입니다. 급여는 218 사용했습니다. 교체 및 대체 가능한 선수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스쿼드의 장점은 공리올 양발, 크로스 플레이 좋습니다. 단점은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유벤 수비수는 직접 써보고 추천드리는 겁니다. 500억에 가능한 리버풀입니다. 급여는 215 사용했습니다. 교체 및 대체 가능한 선수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스쿼드의 장점은 누네스 유니폼 티가 안 납니다. 단점은 톱 선수 500억 스쿼드에선 은카 힘들어요. 이미 깨진 은카 감성이니 살라도 22터치 사서 3카 만들자. 500억에 가능한 21, 22 인테르입니다. 급여는 220 사용했습니다. 교체 및 대체 가능한 선수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스쿼드의 장점은 현역과 미패를 챙길 수 있습니다. 단점은 미패 감성 버리면 더 좋아져요. 아 이쁘다. 아 참고로 잉글랜드와 맨시티는 먼 미래에 만나기로. 다음은 1000억 스쿼드로 찾아뵙겠습니다.